어우, 어깨 단단히 뭉쳤네. 어깨 춤을 넣어주신다는 건지 등을 두들겨 주신다는 건지.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굉음이 울리고 타는 손님마다 단성자 아내고 택시 잘 골라 다 몸이 호강이다. 안마비는 공짜. 시험이 하시네요. 제가 몸이 많이 미쳐서. 맞아요. 일반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뒷좌석인데. 대체 어떻게 안마기를 이 안에 설치하신 거예요? 아, 시원하겠네요. 맨 처음에 이렇게 포장돼 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는 차에 장착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다시 차에 맞게끔 꺼내서 이렇게 재단을 다시 하고 이제 상품화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.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전자회사에 다녔던 정록현 씨. 그 실력 발휘에 직접 택시 안마기 개발에 나섰단다. 손님들 대신한 테스트는 필수! 느낌이 괜찮으세요? 어우 시원하죠. 이 맛이야 이 맛. 안마가 바로 이 맛이야. 아, 시원하잖아요.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택시 안마기. 이렇게까지 서비스에 신경 쓰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. 말 없이 가면은 삭막하니까 손님들과 가깝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손님들 서비스 해주고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이어지는 또 다른 서비스. 고향 노래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. 네. 아이, 노래 부르신다더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? 리모컨까지 택시 안에 노래방기계도 있다. 하는 건데 지구상에 이보다 더 특별한 택시는 없을 겁니다. 제가 그 라이브로 노래를 그냥 내가 지루할 때 이거 부르는 거니까. 네. 이렇게 헤드셋 쓰고. 헤드셋까지 쓰시고. 네. 손님들한테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특별히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. 새가 우는 지름 없이 나르는 강천에 살고 싶네. 과연 손님들의 평가는? 100점. 100점이네요. 아, 이번에 또 뭘 보여주시려고요? 예,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다 내가 메모해가지고 다니는 노래거든요. 아, 여기 수첩에 이렇게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? 빼곡히 적혀있는 정록현 씨의 애창곡들. 그 중엔 일본 가요를 번안한 노래도 있다는데 일본 노래도 부를 줄 아시나 봐요? 우미베니 무가오 다소가레 가미후네. 이렇게 부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말 내다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스고이 스고. 뿐만 아니라 영어권 손님들을 위한 노래도 준비되어 있는데. I memory don't you send gold place dead when.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1962년 발표한 그 유명한 Anything That Part of You. 어떤가요? 두 사람 비슷한가요? 이번엔 즉석 노래 자랑까지. 아, 손님 저 노래 한 곡 부르시겠어요? 노래요? 예. 네. 여기 뭐 강진 씨도 있네요. 예, 네, 강진 씨도 타서 노래 한 곡 하셨어요. 뭐 그럼 땡볼 한번 부를까요? 아, 그러세요, 그러세요. 손님들을 위해 노래방 책자까지 구비해 놓은 센스. 자, 뮤직 스타트. 땡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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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볼. 자, 저는 이 밤이 너무 너무 추워요. 땡! 예, 예. 자, 다음 손님. 열창하시네요. 캬, 음정 박자 좋고 감정 전달 좋고. 아, 브라보. 재훈 게 한 건가 봐. 없죠? 없다고. 처음 들어왔어요. 너무 재밌고요.
있어요. 네. 야, 이거 진짜 이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타야 돼, 진짜? 아이고. 만났지만 죄송합니다. 평생에 만날 수